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마사성경 2가 나왔습니다. 마사성경 2는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종이도 업그레이드 되고 내용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좋고, 저도 하루에 40장씩 읽고 있습니다. 한달 이내에 1도 가려고요. 자, 3장 오늘 이 말씀 어제 본문이요. 어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였고, 영어로 한번 다 읽고 전체 13절, 20절까지네요. 읽고 내용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틀 본문. 영어로부터 보겠습니다. Then what advantage has the Jew, or what is the value of circumcision, much in every way? To begin with, the Jews were interested with the oracles of God.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Does their faithlessness nullify the faithfulness of God? By no means, let God be true, though everyone were liar. As it is written, then you may be justified in your words and prevail when you are judged. But if our unrighteous serves to show the righteous of God, what shall we say? That God is unrighteous to inflict wrath on us? 6절. By no means, for then how could God judge the world? But if through my lie God's truth abounds to his glory, why am I still being condemned as a sinner? And why not do evil that good may come, as some people slanderously charge us with saying their condemnation is just? What then? Are we Jews any better off? No, not at all. For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all, both Jews and Greeks, are under the sin. 10절. As it is written,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No one understands. No one seeks for God. All have turned aside. Together they have become worthless. No one does good, not even one. Their throat is an open grave. They use their tongues to deceive. Their venom of asps is under their lips. Their mouth is full of curses and bitterness.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In their paths are ruin and misery, and the way of peace they have not known.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Now we have that whatever the law says, it speaks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so that every mouth may be stopped, and the whole world may be held accountable to God. For by works of the law, no human being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since through the law comes knowledge of sin. 20절까지 여러분 보았죠? 예, 이틀 본문.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앞에 본문 헬라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9절부터 보죠. 오늘은 예, 헬라어. 자,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들 보시면요. 여기 그 한글 성경 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어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에 그러므로 on the 무엇이냐? 어문이죠. the on 무엇이냐? 프로 에코 메타. 프로에코메타, 그게 단어 들어있죠. 프로에코, 낫다 이 말이죠. 무엇이 나오냐? 요거는 이제 1인칭, 우리가 무엇이 나오냐 이 말이죠. 현재, 우리가 무엇이 나오냐? 우크, 판토스. 그래서 유대인의 우라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여기는 이제 1절이었고요. 9절에 보면, 그래 무엇이냐? 우리가 나오냐 이 말이죠. 1인칭 메타니까, 오메타. 우리가 나으냐? 우 판테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크 판토스.
not at all 이런 뜻이죠. 우판토스. 예, 그렇지 않다. 프로에티아 사메타 가르. 그래서 이는 유다인들이나 카이 그리고 헬레나스 헬라인들이 여기 보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나왔냐 유대는 헬라인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프로에 티아 사메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기소되었다. 예, 기소되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이제 분해해 보면 요 아우리스 1인칭 우리는 기소되었다. 그리고 판타스 모두 다 휘포. 휘포는 이제 under 이런 말이죠. 휘페르는 above고 하마르티안. 예,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여기까지 티 온 프로 에코메타 우 판토스 프로 에 티아 사메타 가르 유다이오스 데 카이 헬레나스 판타스 위포 하마르티안 에이나이. 자 10절 여기 보면 9절 그렇게 되어 있고 시아레 기소되었다. 그래서 카토스 이같이 게그랍타이 it is written 이 말이죠. 수동형 퍼펙트 이렇게 it is written 이때 이와 같이 하티 때때 이와 같이 쓰여 있다. 우퀘스틴 없다 아니다 디카이오스 의인은 없다 우퀘스틴 그죠. 후대 니들 또한 한 사람도 없다. 에이스미아 헨 이거는 완이란 뜻이죠.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카토스 게그랍타이 하티 우퀘스틴 디카이오스 우데 헤이스. 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자, 11절 우크 없다. 에스틴 없다 이 말이죠. 오 수니온. 수니온은 말 그대로 이해하는 자. 이해하는 자도 없고 그다음에 우크 에스틴 없다. 뭐 그다음에 호 정관사죠. 에크 제톤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크 에스틴 호 순니온 우크 에스틴 호 에크 제톤 톤 데온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판테스 모든 자들이 엑스 에크 리난 하마 모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크 클리노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모두 다 에크 클리노 turn away 떠났다 이 말이죠. 모든 자들이 떠났다 하나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헤 그레오 데산 데멘 데산은 이제 수동형이죠. 아우리스트 아케 그래서 요거는 아크 레이오 요거는 이제 쓸데없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이니까 요거는 3이지만 그들은 쓸데없게 되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떠나가지고 그죠? 우크 그리고 아니다 행하는 자가 아니다. 뭐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크레스토 테타. 크레스토 테타는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자, 굿니스 그죠? 크레스토테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또 아니다 그죠? 헤오스 헤노스. 헤노스는 말 그대로 한 사람도 없다. 헤노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한이고 사람까지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판테스 판테스 엑스 엑세클리난 하마 에크 레오 테산 우크 에스틴 호포욘 크레스토 테타 우크 에스틴 헤오스 헤노스. 자, 13절. 자, 타포스 아네오 아네오그 메노스. 자, 그래서 목구멍 라룩스 요거죠. 목구멍은 그다음에 목구멍은 무덤이다. 여기 무덤. 그리고 아네오그 메노스 열려져 있는 아노이고가 이제 열려져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퍼펙트 수동이니까 합해가지고 열려져 있는 무덤이다. 목구멍은 그들의 목구멍이죠. 그들의 목구멍 라 루그스. 그리고 타이스 글로사이스
글로사이스는 혀 같은 거죠. 혀 같은 거죠. 혀는 혀들에는 그들의 혀들에게는 그다음에 에 돌리우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알아야 돼요. 돌리오. 돌리오는 여기 나오죠. 돌리오. 돌리오는 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속인다. 그들의 혀들로 속인다. 예, 복수 3인 삼격이죠, 그죠? 삼격. 그들 혀들로 속이고 그다음에 이오스. 이오스는 독이다. 예, 독. 그죠? 독인데 아스피돈. 아스피돈. 여기 아스피돈은 이집트 코브라 같은. 예, 그래서 이거는 독사. 독사의 독. 이 히포. 이거는 언들 아래 있다. 그죠? 케일레 어떤 그들의 케일레. 케일레는 이 단어 다 있잖아요, 그죠? 케일레는 케일로스 입술. 그들의 입술들 아래에는 독사들의 독이 있다, 이 말이죠. 타포스 아네오 그 메노스 호 랄루그스 아우톤 타이스 글로사이스 아우톤 에돌 리오산 히 이오스 아스피돈 히포타 케일레 아우톤. 뭐 모르는 단어 많겠죠. 근데 여기 이제 10편 14편에 70인역 그대로 이제 많이 가져온 게 많기 때문에 단어를 좀 외워야 되겠죠. 예, 헬라어는 모르는 단어가 많죠. 70인역에 나오는 단어는. 자, 그리고 on. 예,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예, 있죠. 그것들은 또한 스토마. 스토마는 뭐말 그대로 여기 나오죠. 예, 스토마는 입이죠. 입. 입. 그 다음에 아라스. 아라스. 저주. 저. 입에는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아라스 그리고 카이 피크리아스. 피크리아스는 이제 신랄함, 비련이, 씁쓸함 이런 거죠. 그런 것이 겜메이. 겜메이는 가득 찼다. 겜모 가득 차 있다. 혼, 저, 스토마, 아라스카이, 피크리아스, 겜메이 가득 차 있고 15절에 그들의 이제 옥세이스 호이 포데스는 발이죠. 그들의 발은 이 말이죠. 그들의 발은 15절에 그들의 발들은 그다음에 케아이 에크케어가 흘리다 이 말이죠. 하이마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이제 수동 이거는 인피니티브 피 흘리기에 그다음에 오덱 옥스 옥세이스. 그래서 15절에 보면 피 흘리기에 빠르다. 옥수스 빠르다. 피 흘리기에 빠르다.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순트림마. 순트림마. 순트림마는 여기 박에 그리고 또한 탈라이 예, 포리아. 뭐 단어 다 찾아놨잖아요. 그들의 16절 얘기죠. 그들의 길은 파괴와 탈라이 포리아 디스트리스 비참함. 비참함이 어디 있어? 엔타에서 호도에서 길. 그들의 길들에 3인칭 대격 복수죠. 그죠? 그들의 길들에는 요거는 이격이죠. 그죠? 제네티브. 그들의 길들에는 요런 삼격이고 요런 게 있다는 거죠. 그들의 길들은 뭐가 있어요? 파괴. 순 읽어볼게요. 예, 순 트림마 카이 탈라이 포리아 엔타이스 호도이스 아우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읽으면 그들의 길들에는 파괴와 비참함이 있다. 17절 카이 그리고 오돈 길이죠. 에이레네스 평강. 평강의 길이죠. 그들의 길은 그들의 평안의 길을 여기는 사격인 평안의 길을 사격이죠. 요거는 길을 그리고 우크 그다음에 그 에그 노산. 여기 보면 예, 알다 기노스코의 3인칭 복수 그죠.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죠. 어떤 평안의 길을 예, 이렇게 되죠. 카이 호돈 에이레네스 우크 에그 노산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크 아니다 에스틴 포버스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 여기에 이제 제너티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목적적인 제너티브. 헬라어에는 그런 게 많죠. 어미상으로. 이걸 본문에 보면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에 난티 돈 오프 살몬
어떤 그들의 눈들이죠. 눈들의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들의 앞에서는 앞에 난티 opposite before 그들의 눈들 앞에서는 하나님 여기 이격이지만 의미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의미상 통하겠죠. genitive 뭐 목적적인 genitive 또는 뭐 subjective genitive도 있죠. 이격 주어적인 genitive도 있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우크 에스틴 포버스 데오 아페 난티 톤 오프 오프탈몬 아우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이다멘 우리가 알고 있다 대 그러나 데트 야하티 호사 하는 자뭐한 노머스 19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이 호사는 뭐 여러 가지 어떻게 how great 참 그런 뜻이죠. 율법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토이스 어디 어디에 엔토노모 율법에서 그리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이 그 율법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예, 여기 보면 율법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죠? 율법 안에서 또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히나, 그래서 모든 판, 모든 스토마, 입이 예, 프라게. 여기 프라게라는 거는 프라소, 다물다 이 말이죠. 다물게 하고 히포디코스, 히포디코스는 책임진다. 그 다음에 게네타에 책임지어지게 한다. 파스 모든 코스모스 세상이 또 떼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지게 하려 합니다. 19절 여기까지 오이다멘데 하티 하소 호 노모스 레게 토이스 엔토 노모 랄레이 히나판 스토마 프라게 프라게 카이 히포 디코스 게네타이 파스 하 Cosmos, the Deo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20절. 그러므로 DOT, therefore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ex ergon 이건 ec에서 나왔죠. 뭐뭐로부터 일들 율법의 행위 또는 일들로부터는 우할수 없다. 디카이오 어렵다. 때는 이제 수동형이고 세타에는 미래형이죠. 미래 3인칭. 여기는 미래 3인칭 단수. 그래서 그는 어려워질 수 없다. 율법으로부터는 율법 행위로부터는 모든 자를 파사 모든 육체가 사르크스 에노피안 앞에 그분 앞에서 어려워질 수 없죠. 디아 가르 이는 디아 이격은 트루죠. 사격은 오너 카운터고 율법을 통해서는 에피그노시스 지식 하마르티아 죄의 인식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어떤 식이든 어렵지 못하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다. 죄의 인식이 있다 이 말이죠. 에피그노시스는 명사형이니까 그죠? 자 오늘 뭐 거의 18분. 자 디오티 엑스 에르곤 노무 우크 디카이오 페스타이 파사 사르크스 엔노피온 아우투 디아가르 노무 에피그노시스 하마르티아스 오늘 20절까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3장 특별히 10절 그리고 3장 10절 아까 했죠. 여기 보면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카토스 그죠? 우크 에스틴 하나도 없다. 디카이오스 의는 그리고 우데 헤이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21절이 내일이지만 이같이 지금 그러나 코리스 너무 율법 없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가르 햄바랐던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 히스테 룬타이, 히스테 레오, 뭐 이렇게 이제 가죠. 이렇게 이제 결론 났고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앞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번부터 1절부터 어제 본문 제가 좀 못 올렸죠? 자, 그래서
21일 거는 끝났고요. 19절에서 20절, 21일 거, 어제 거, 3장 1절부터 20번부터 봅니다. 네, 1절에서 8절까지, 하면 되겠죠. 자, 예, 앞부분입니다. 예, 이미 한 거지만, 에, 무엇이냐? 티, 온, 그러므로, 토, 페리손, 우월함, 페리소스, 익시딩. 우월함이 무엇이냐? 우월, 유다이어, 유대인들의 이 페리소니 티,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해, 혹은, 또는, 티스, 누구이냐? 티스 무엇이냐? 해, 오페레이아, 유익이 뭐냐? 테스, 페리토메스. 페리토메이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할례죠, 할례. 할례는 이제 히브리어는 물이라 그러는데, 물. 예, 물인데, 뭐, 단어 보면 나오겠죠, 여기. 번역한 거. 번역 보면은, 이 하밀라, 이렇게 번역했네요. 네, 어쨌든 이 물, 이 동사고, 하밀라. 할래. 자, 그래서 요거 읽습니다. T on to 페리손. 무엇이 우월하냐? To 유다요 해 티스 해 오페 오페레이아 테스 페리토메스. 자, 2절. 2절. 자, 폴로 많다. 카타. 카타 사격이죠. 카타. 여러 가지 이제 판타트로포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라서 프로토 첫 번째는 맨 하티 데트야죠. 에피, 에, 스투, 떼산, 떼 하면 수동이고, 싸는 이제 아우리스트죠. 수동형 삼격 복수. 그들은, 뭐, 믿어졌다가 아니고요. 비스티오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 믿다는 뜻도 있지만, 인트러스트란 말이 있어요. 예, 위임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위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어졌다가 아니고, 다, 로기아 투 테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 그들은. 근데 그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거죠. 오늘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나은 게 없어요.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죠. 폴루 카타 판타 트로폰 프로톤 맨 가르 하티 에피 스투 데산 타 로기아 투 데우. 자, 그다음 3절 티 무엇이냐 가르 이는 무엇이냐 에이 만일에 해 피스테 산 비스테산, 비스테산은 여기 보면 불신하다. 아 비스티오, 믿지 않았다. 산이니까 그들이겠죠. 그들은 믿지 않았다. 티노스 아무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 불신하였다면, 매 그리고 아 비스티아, 불신. 그들의 불신이 된 비스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비스틴 또는 신실하심을 카타 카타, 르, 게세이. 네, 미래 삼격이죠, 단수. 여기 원형이 이제 무효식기다. 카타, 르, 게오. 무효식기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 여기서 비스티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스티스가 믿음밖에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 비스티스, 피스토스. 신실함을 어떻게 무효했느냐? 카타, 르, 게세이. 무효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티가르 에이 해피 스테산 티네스 티네스 메해 아피 스티아 아우톤 텐 피스틴 드 테오 카타르 게세이. 자, 사절 뭐 헬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메 게노이토. 이게 이제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렇지 않으리라.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기네스토.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우리는, 거짓말에 이같이, 우리는 알고 있다, 데트야,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또는, 이게 이제, 기노마이 되었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진리라는 게,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여기 보면, 4절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예, 또 진리시고, 참되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리고 파서 누구든지 그러나 사람이 슈스테스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기네스테 우리는 알고 있다. 그죠? 하나님은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이고 카토스 이같이 게그랍타에 적혀졌다.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그런 말이죠. 기록되었다. 후포스 이같이 안 데트야 디카요 데스 어려워질 것이다. 엔토이스 로기어스 너의 말들 안에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죠. 이게 주의 말씀 안에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니케 세이스 에이스이라면 이제 2인칭 단수죠. 그죠? 니카오 이긴다. 엔토 크리네시스테세 주의 말씀 안에서 어려워지고 판단을 할 때 이긴다. 판단 여기 보면 에스타이가 이제 현재 수동형이니까 판단되어질 때 그죠? 되어질 때 너에게 판단되어질 때 또는 승리한다. 누가? 네가 판단을 이기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자 4절 자 메 게노이토 긴네스 긴네스토 데 하데오스 알레테스 파스 데 안트로포스 슈스테스 카토스 게 그랍타이 후포스 안 디카요 테스 엔 토이스 로기 로고이스스 카이 니케세이스 엔토 그리네스스타이세 자 5절 자 보면 A 만일에 대 그러나 에헤 정관사 아 디키야 여기 의인데요 아는 반대니까 의가 없는 거 불의가 해몬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불의 그죠 불의가 디카요 순의 의를 하나님의 불의가 그 다음에 순 이스테신 순이스테미는 순이스테미를 프레젠트 드러내다 나타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를 나타낸다면 티 무엇을 에로우면 우리가 말할 것인가 그죠 우리가 뭘 말할 것인가 우리가 뭘 말할 것인가 그리고 메 아 디코스 불의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 에피페론 에피페론은 하나님 불의하시냐 에피페론 때 오르겐 진노를 진노를 어를 드러내시면 진노를 대시는 하나님 진노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불의하시겠느냐 불의하시느냐 카타 안트로포 사람을 따라 나는 말한다 그 말이죠 내가 사람을 따라 말한다 이 말이죠 자 5절 카이데 헤 아디키야 헤몬 데오 디카요 스넨 순 이스테신 티티 에로멘 메 아디코스 하 데오스 하 에피 페론텐 오르게인 오르게인 카타 안트로폰 레고 자 여기 또 나왔죠 메 게노이토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페이 보스 무엇으로 그리네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이 돈 세상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리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겠는가 이 말이죠 메 게노이토 에페이 포스 그리네 하데오스 돈 코스몬 자 7절 A. 만일에 대 그러나 해 알레테이아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죠.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안에서 엔, 더, 에모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슈스마티 슈스마티는 이거는 슈스마토스 명사 내 안에서 거짓이죠. 그죠? 거짓을 에 페리슈센 페리슈오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7절에 넘친다 이 말이죠. 더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가 나의 거짓말로 더 넘친다고 한다면 A 그죠? A 어디에 독산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럼 누가 무엇이 에티 카고 또한 내가 뭐뭐 같이 하마르티 하마르톨로스는 아마 죄인이겠죠. 이거 보면 죄인같이 내가 크리노 마이 이건 1인칭 내가 심판받을 것인가 라는 내가 심판을 내가 지금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T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의문이죠 7절 A 대해 알레테야 to 대우 엔터 에모 슈
슈스마티 에페리 슈센 에이스텐 독산 아우토 티 에티 카고 호스 하마라톨로스 크리노마이 8절 9절 자 그래서 카이 하지 말아라 메 카토스 뭐뭐같이 블라스 포무 메타 중상모략하다 블라스피미아 거기서 나온 거죠 블라스피메오 메타니까 이제 1인칭 수동형 우리가 중상모략 해지는 건가 하지 말자 이런 말이죠 같은 하지 말고 그리고 카토스 뭐뭐같이 파신 중상모략 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지 않도록 해라 누구든지 회마스 우리를 파신은 이제 여기 PM이 적용하다 말하다 확신하다 뭐를 내게 말하도록 됐더이야 포이소멘 포이에 소멘 포이에오가 이제 행하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행한다 뭐를요 타 카카 악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행하면서 악한 것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파신 정말 올 것인가 아무에게도 악한 행한 선한 것들이 올 것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희나 엘데 온다 선한 것이 온다 악한 것을 행하여 선한 것들이 엘데이 3인칭 단수 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게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같이 온 그런 사람은 토 크리마 심판 엔디콘 엔디콘은 엔디코스 이거 보면 8절 마지막에 엔디코스 그들 심판은 심판은 엔디코스 어렵다 엔디코스가 디카이오스하고 비슷하네요 어렵다 자 우리 몇 절까지입니까 8절까지까지 맞네요 자 여기서 끝났네요 자 8절 어제 본문 20절 20분 카이메 카토스 블라스 펜무 메타 카이 카토스 바신 티너스 헤마스 레게인 하티 보이에 소멘 타 카카 히나 엘데이타 아가사 혼토 크리마 엔 디콘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2분까지 어제 본문했습니다. 20분까지 오늘 본문했고요.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은 말씀 맡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은 불신자가 죄인이고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3장은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0절 그리고 3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었죠. 하티 우크에스틴 디카이스 의인은 없고 우데 헤이스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23절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판테스 모든 사람이 이는 헤마르톤 죄를 지었으니 카이 위스테 룬타이 테스 독세이스 투 테오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 이제 이르지 못한다 이랬는데 위스테 레오 이거는 이제 컴 미치지 못한다 위스테 레오 컴투 레이트 미스 렉 부족하다 요거는 이제 격은 수동태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뭐 로마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많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